유산아와 함께하는 28일 트레이닝 플랭크 편.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.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주고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유지해주세요. 머리는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올라오지 않게 유지합니다. 날개뼈도 아래로 처지지 않게 힘껏 밀어주세요.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 자세만으로도 힘이 드실 겁니다. 무릎을 땅에서 떼고 위 동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허리가 처지거나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이 동작이 너무 힘드신 경우엔 무릎을 대었다가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